제일 큰 차이점은 두 개의 과제 때문에 죽어진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벼락치기는 안 통한다. 이제 동력 한두 개만 연습해보고 시험에 다 물떠넣고 동력 나오게 해주십시오. 필요도 소용없다는 말이. 설계 감상을 디자인하는 DC입니다. 오늘은 2024년부터 변경되는 일반기계 실기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말쯤 큐넷의 일반기계기사와 기계설계기사가 통합되는 이제 공지가 있었습니다. 통합되는 이유는 큐넷에서 일반기계기사를 검색해보면 1년에 3번 시험이 있고 응시인원을 확인해보면 2015년 이후로 응시인원이 계속 증가하면서 한 해 평균 필기와 실기 응시인원이 이제 2만 명 정도 됩니다. 보통 이제 4년제 기계과를 나온 학생분들은 대부분 이제 일반기계기사를 많이 준비합니다. 그 이유는 국가자격증 취득으로 스펙도 올리고 이제 공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3점 기업체 시험에 나오는 3년과 공부를 하면서 기계 준비도 같이 하시는 학생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기계설계기사는 1년에 시험이 한번 있고 한 응시인원이 200명도 안 되죠. 응시인원이 별로 없는 이유는 기계설계기사보다는 일반기계에서 좀 더 대중적이고 취업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실기 작업형 방식은 비슷하지만 구조에서가 검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험은 더 어려운데 자료와 정보도 거의 없어서 진짜 설계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만 응시를 합니다. 학생분들이 흔히 말하는 쌍기사를 준비할 거면 일반기계기사 취득 후 기계설계기사보다는 공존행동 기계기사를 더 많이 준비하시죠. 원래 일반기계 기사를 취득하면 공존행동 기계기사 필기 동일한 과목이 면제가 되었는데 공존행동 필기 과목이 변경되면서 이렇게 불가능하게 되어서 요즘 주제는 하나만 준비하는 것 같아요. 큐넷 입장에서는 시험 방식도 비슷한 자격증인데 응시인원이 너무 없으니 기계설계기사는 이제 폐지하고 일반 기계기사로 통합될 시행을 하는 거죠. 통합 후에도 실기시험은 기존에 시행하던 필답형, 작업형, 복합형으로 방식은 동일합니다. 필답형은 2시간, 작업시간은 5시간의 시험시간이 주어지며 배점은 필답형 50점, 작업형 50점, 총합 60점 이상 점수를 받으면 합격입니다. 작업형 배점은 2D는 40점, 3D는 10점으로 총 50점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작업형 실기시험 방식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3년 1회차 실기시험부터 적용되며 2023년 6월에 올라온 큐넷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변경 전 시험 방법은 한 개의 과제 도면이 주어지면 CAD 프로그램을 사용해 3개에서 5개 정도의 부품을 모델링한 후 2D 도면 하나와 3D 도면 하나를 출력해서 제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변경 후 시험 방법은 이제 2개의 과제 도면을 제시하며 도면 1개당 1개에서 3개의 부품의 부품 도면 모델링 도를 제작해야 하고 도면 2개에 대해 전체 3개에서 5개의 부품을 작업해야 합니다. 2개의 과제 도면을 해석해야 하지만 전체 모델링 부품 수는 3개에서 5개 정도는 변경점과 동일하기 때문에 시험 시간과 배점 변경사항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제일 큰 차이점이 2개의 과제 도면이 주어진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벼락치기는 안 통한다. 이제 동력 한두 개만 연습해보고 시험에 다 물떠넣고 동력 나오게 해주십시오. 필요도 소용없다는 말이. 일반 기계기사와 전원기, 기술상기의 과제 도면은 크게 동력과 지원구로 나뉩니다. 아직 시험을 준비해보지 않은 학생분들은 동력과 지원구가 뭐예요? 궁금하실 건데 일반 기계 실기 작업편 자세한 시험 소개와 준비 방법은 해당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일반 기계기사는 1년에 3번의 시험이 있지만 한 해차에 5번의 실기 시험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1년에 총 15개의 과제 도면이 출제가 됩니다. 그럼 이제 동력이 출제될 때도 있고 지원구가 출제될 때도 있겠죠? 최근 3년간 출제 현황을 보면 2021년에는 동력이 8번, 지원구가 7번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동력이 10번, 지원구가 5번이 출제가 되었고 최근 2023년에는 2회차까지 동력 5번, 지원구 5번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거의 이제 반반 출제가 됐지만 동력이 6대4 정도는 좀 더 많이 출제가 돼요. 일반 기계기사 시험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DC 카카오톡 오픈방 6년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늘 하는 질문이 오늘 뭐 나왔어요? 동력 나왔나요? 시동구 나왔나요? 내일 뭐 나올까요? 동치동인가요? 시험 방에는 하루 종일 이런 질문만 올라옵니다. 이건 뭐 동치미도 아니고 학생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치공구보다 동력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동력이 투상이 쉬워요. 대표적으로 편신구동 장치, 그 다음에 동력 전자 장치, 그 다음에 기어박스 이런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들은 전부 주문 제품이고 생긴 것이 거의 다 비슷해요. 하지만 치공구 같은 경우는 워낙 종류도 많고 투상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이도가 천차만별이에요. 쉬운 건 엄청 쉽고 어려운 건 손도 못 대고 나올 정도로 이제 어려워요. 대표적으로 2017년 1회차에 출제된 요동 장치가 있죠. 시험지 받자마자 수험생 반 이상이 포기해버리고 최악의 학점으로 나왔던 전설의 문제죠. 문제는 그 수험생들의 멘탈과 시험장을 이제 요동치게 만들었죠. 이러니 학생들이 카톡방에 시험이 무슨 로또냐? 난이도 실화인 시험이 복불복이야? 로또 기계 기사 아님? 난리가 났었죠. 사실 이 투상 능력만 있으면 동력보다 쉬운 거 쉽습니다. 동력은 투상이 쉬운 대신 케이스 규격이 적용되는 부품이 많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지원구는 투상이 어려운 대신 케이스 규격 들어가는 부품이 이제 몇 개 없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짧습니다. 하지만 투상 능력이 단시간에 느는 것은 아니에요. 3D 프로그램을 자주 만져본 학생들이나 투상 능력이 빨리 늘지만 프로그램을 아예 손도 안 대본 학생분들은 3D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동력을 선호하는 거죠. 동력이냐 지원구냐에 따라 합격이 갈라지는 형평성에 맞지 않은 시험 방식을 계산하고자 두 개의 과제 도면을 제시해 하나
하나는 동력, 하나는 치공구 이렇게 출제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동력, 동력, 치공구, 치공구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기 시험이 어떤 식으로 변경돼 출제를 할까? 이게 좀 궁금하실 건데 이건 제가 예상해서 만들어본 실기 시험지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조만 하세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토지 제도에서는 주어진 문제도면 조립도면 1에 표시된 부품 번호 1번, 5번, 조립도면 2번에 표시된 부품 번호 2번, 6번 부품도를 CAD 프로그램을 사용한 A2용지의 1대1로 투상법 제3가법으로 제도하시오. 그리고 3D 제도에서는 주어진 문제 조립도면 1번에 표시된 부품 번호 1번, 5번, 조립도면 2번에 표시된 부품 번호 2번, 6번의 부품을 파라메트리 솔리드 모델링을 하고 모양과 윤곽이 알아보기 쉽도록 뚜렷한 음영, 렌더링 처리하여 A3 용지에 제도하시오. 이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한 개의 문제도면에서 3개, 5개 부품 번호를 제시했지만 변경이 되면 이렇게 각각의 문제도면에서 1개, 3개 정도의 부품 번호를 제시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도면 한번 볼까요? 1번 문제는 동력 설정 장치이고 2번 문제는 밀링 클램프입니다. 그럼 1번 문제도면에서 부품 번호 1번은 본체이고 5번은 축입니다. 그럼 이제 본체 축을 이제 모델링하면 되겠죠? 그러면 2번 문제도면에서 2번은 클램프 레버이고 6번은 캠입니다. 그럼 이제 클램프 레버와 캠을 모델링하면 되는 것입니다. 4번 도면 어떻게 작업해요? 이렇게 좀 물어보실 건데 당연히 준비했습니다. 2D 도면에 이렇게 A2 용지 사이즈 안에 제시한 부품을 전부 다 배치하고 기어 맞춤 공차, 기어 공차, 표면 거칠기 등을 기입해 주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도 가공부는 당연히 들어가고 1번 본체가 주물 제품인 주조부가 들어가야겠죠. 전체 열처리는 회전 강도를 고려해 축과 캠의 부품 번호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녹슨 방지 파카라이징 처리는 시험후 부품들과 축의 이제 부품 번호를 기입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과제명에는 두 개의 과제 도면 이름을 기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D 도면 같은 경우는 제시한 부품들의 모양과 윤곽을 알아보기 쉽게 등록법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척도는 논 스킬이 되겠고 과제명은 2D에 동일하게 두 개를 기입해 주시면 되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2D, 3D 도면 작업을 해서 2D 도면 하나와 3D 도면 하나를 출력에 제출할 것 같은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다반 도면을 이제 두 곳이 출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각각의 과제 도면에 따라 이렇게 2D 다반 도면 두 개 그리고 3D 다반 도면 두 개 총 네 개의 도면을 작업해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 생각은 이렇게는 출력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도면이 너무 썰렁해 출제되는 부품의 개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대부분 A2 용지 안에 전부 다 배치가 될 거예요. 혹시 따로 도면 작업은 안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부품의 크기가 큰 부품을 두 개 배치하면 용지 안에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본체 하나 모델링하는데 시험 시간에 3분의 1 정도를 잡아먹어요. 복잡하고 이제 어려운 부품 두 개를 이제 모델링하라고 할 것 같진 않고요. 동력에서 이제 본체를 모델링했다면 치공구에서는 이제 조금 작고 쉬운 부품들을 이제 모델링할 것 같고 치공구에서 어려운 모델링을 했다면 동력에서는 좀 더 작고 작업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부품들을 이제 모델링하겠죠. 이렇게 이제 내부를 출력하면 또 문제가 뭐냐면 출력 시간이 이제 오래 걸려요. 출력 시간이 시험 시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감독관 자리에서 한 명씩 출력을 하기 때문에 한 명당 이제 네모씩 출력하면 뒷사람이 상당히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2D도면 하나, 3D도면 하나 이렇게 출력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말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참조만 하시고 이렇게 출력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보통 시험장 가기 전 학생분들은 평균 5개, 많은지 10개 정도 도면을 완성해보고 갑니다. 이제는 최소 동력 3개, 치공구 3개 정도 도면을 완성해보시고 가셔야 해요. 저희 DC 정규 강좌는 인강 최대 총 17개 예정에 포함된 강좌이기 때문에 이것만 다 완성해보셔도 충분히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DC 정규 강좌는 오토캐드와 인벤토를 준비하는 방법과 인벤토를 한 방에 준비하는 방법까지 모두 포함되는 2인용 강좌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강좌 안에 전부 다 제공해주는 인강은 저희 DC인용밖에 없죠. 즉 1+1. 오늘은 이렇게 해서 2023 1번 기사 실기 시험 변경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요령을 바라고 동력 한두 개만 연습하고 합격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실기 작업분도 시간을 꽤 투자하셔야 하고 투상 능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1번 기사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은 저희 DC인강과 함께 하시면 한 방에 합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